아 죄송합니다. 저기 큰 톤, 큰 수조 있잖아요. 17.5톤. 물 받고 있어갖고, 몇 시간 받아갖고 물 다 채웠네요. 이게 물이 들어오죠? 물이 엄청 깨끗한 건데. 여기가 지금 안쪽을 우리가 못 닦아갖고, 한번 닦긴 닦아야 되는데. 아이씨, 엔장을. 자. 버터플라이 꼬이들. 이거 말고 큰 애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비단잉어들은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많이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분양하는 애들이 아닌 제가 그냥 키우는 애들로 키우는 애들이 있는 수조로 만들 생각이고 판매하는 것은 저기 밖에 5톤짜리 있잖아요. 저 수영장. 네, 저 수영장. 저거에다가 이제 판매하는 애들. 저도 물고기 키우는 걸 원체 좋아하니까 제가 키우는 애들. 얘가 되게 크네요. 그래도. 똥똥하니 많이 크죠. 이 녀석. 이 녀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잘 키워봐야 되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여기가 그 히터 있잖아요. 히터. 히터로, 히터가 아니라 요걸로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3kg짜리 그 화로 히터 있잖아요. 그거 두 개 넣고 저기 17.5톤에도 두 개 넣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겨울이라서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뭐야? 여기 바깥에 지금 겨울이니까 히터도 다 세팅했어요. 전기선 다 나와갖고 히터 세팅했고 여기를 지금 1.5도로만 세팅 딱 해놨습니다. 물 안 얼게 1.5도. 물만 안 얼면 안 죽거든요. 예, 잉어들이랑 뭐 붕어들 애들은. 그래서 1.5도로만 딱 세팅해 놓고 여기서 이제 놔두면서 분양하는 잉어들 뭐 붕어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렇게 큰 수조는 답도 없더라고요. 분양하려고 해도 너무 깊고 높아서. 그래서 이제 비단잉어 이쁜 애들도 좀 많이 데리고 와서 형형 색깔 색색이 있는 애들을 여기다 좀 넣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얘 진짜 커요. 얘는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새. 항공모함. 피라로코들은 아직 잘 있고. 아 여기 들어가서 한번 닦긴 닦아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잉어들은 이렇게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여유로워 애들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얘 살 진짜 많이 쪘다, 버블코. 얘가 제일 크네. 여기 있는 애들을 만약에 우리 손님이 만약에 입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비싸게 더. 바깥에 있는 애들 싸지만 얘들이 비싸다는 거. 일단 잡기가 너무 힘들고. 와. 진짜 물멍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유롭다.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이 어항에서 물멍하시면서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킹이었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